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질문한 게 행정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년 차다.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저에게 질문했고 또 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신통치가 않다. 뭔가 확실치가 않으면서 공부하는 것 같다. 다른 쪽은 어떻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사주에서 상 자체가 어떻냐 이런 것을 제게 질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질문은 공무원 시험인데 공무원 행정직을 지금 하고 있다. 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걸 하고 다른 쪽으로 어떻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을 예를 들면 잡아달라. 예, 흐름. 사주 전체를 좀 풀어봐달라. 이거 지금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결론은 전체를 한번 풀어봐달라. 이 말이에요. 사주에서 첫째 일간을 보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임수니까 물을 갖고 태어났겠죠. 물. 자, 물인데 봄에 물도 있고 여름철 물도 있고 가을철 있다. 겨울철 있다. 빨리 보자.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이다. 가을철의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가을철의 물이니까 이럴 때는 뭐냐? 저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을철의 저수지. 그러면 저수지가 깊냐 안 깊냐? 깊냐 안 깊냐는 빨리 태어난 씨를 보고 천간을 보니까 물의 기운 자체가 좀 있다. 물은 좀 많이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수지의 물량은 좀 많이 있다. 그런데 가을철의 저수지는 물이 많이 있어도 별 효용 값어치가 없다. 왜? 봄철의 저수지와 여름철의 저수지는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쓰임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가을철이라는 것은 뭐냐? 쓰임이 별로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고 뭐 해서 있어도 자기는 능력을 갖췄어도 쓰임이 별로 받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선비가 공부를 많이 닦아놓고 깊은 산 속에서 조정을 쳐다보면서 언제 나를 불러줄까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는다. 그런데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이고 한밤중이다. 가을철이라는 저수지는 이미 사람들이 별로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로운 물이 되겠다 이거죠. 외롭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밤중이다 해시다 그러면 더욱더 외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태생들의 특성은 뭐냐? 혼자서도 잘 놉니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혼자서도 잘 논다. 상상력, 공상력이 굉장히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원래 목이 있어줘야 상상력, 공상력이 있는데 이건 목이 이렇게 해수 속에 간목만 있어도 혼자서도 잘 노는 힘을 갖고 있다. 멍따도 잘 때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좋다. 천간의 물을 갖고 있다. 또 여기에 있죠.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 물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금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 금과 수로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신 속에, 아니 술 속에도 신금 자체가 있으면 여기도 이 정도는 먹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신과 유 속에는 공역 유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신, 유, 술. 아하, 가을철이구나. 가을철인가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더욱더 많이 잡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까지 금과 수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오행상으로 금과 수가 많다.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 뭐냐? 약간 우울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지수와 부정지수가 높고 혼자서도 잘 논다. 왜? 차갑고 냉한 기운이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늘 화기운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화가 늘 생명이다. 그러면 이 사주는 볼 필요도 없이 길씨는 뭐냐? 진신이라는 것은 진신은 이외에는 목과 화다 이렇게 보겠죠. 자, 목에서도 여기서도 갑목과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과 있고 묘가 있다. 그러면 뭐냐? 얘네들이 진짜고 얘는 짜가들이다 이렇게 보겠죠. 들어와봤자 별로 힘은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임수는 얘를 좀 반기니까 이 정도로 그래도 반기지만 그러나 얘네들이 훨씬 파워가 좋다.
얘가 들어올 때는 안정적이고 스케일이 크고 얘가 들어올 때는 작게 논다 이거겠죠. 화도 병과 정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사도 있고 오도 있다 이렇게 보겠죠. 미도 있고. 자, 그래서 얘를 목과 화 기운이 필요한데 어떤 게 들어왔을 때 더 극대화되는가? 간목이 들어올 때 극대화되냐 인이 들어올 때 들어오냐 이것을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 사주는 정확히 설명하고 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금은 많다는 것은 뭐냐 인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수, 학문, 공부. 그러니까 공부도 되지만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금의 기운 자체가 많다. 여기서 금이 많다는 것은 목 자체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목이 약하다는 것은 파고 치고 나가는 리더십, 파워, 그리고 어떤 추진력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혼자 상상하고 공상하는 일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짓고 집을 짓고 허물고를 많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특성 자체들은 뭐냐 공부를 해도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있지만은 5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은 딴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세입니다. 28세인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2년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개축대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서 지금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개축은 또다시 여기서 수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고 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하 경쟁사 이렇게 빡세구나 이걸 이야기해주죠. 네가 시험을 볼 때나 네가 응시하는 곳을 쫓아다니고 도망다녀서 시험을 본다 해도 꼭 네가 응시하는 곳은 경쟁력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비견겁이 많으니까. 또 금의 기운 자체, 축은 금의 기운이니까 공부의 기운이고 축은 스트레스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한다. 공부를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하. 공부하면서 머리에 쥐나면서 공부를 한다. 이중고를 겪는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공부한다. 시원치 않게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능력 발휘하기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축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정도 있겠죠. 정. 정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부친을 이야기해 줍니다. 애인을 이야기해 줄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부친과 애인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대상이다. 좋지가 않다. 있는 애인도 도망가고 부친도 아버지도 이때는 뭐냐 도망간다.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깨지고 공부에 대한 기운도 깨지니까 마음고생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또 축은 금의 골장을 이야기하니까 금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친이다 이렇게 보겠죠. 어머니가 네가 공부하지만 어머니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네가 합격하거나 너의 모습을 보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 또 중요한 것은 22세 32세 사이에 금의 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의 어머니가 이때는 가슴에 한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 뭔가 너의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앓이, 어머니의 응어리가 너무 심하다. 22세에서 32세 사이에 어머니가 몸속에 질병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음에 있던 근심을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다면 어머니는 이 사주에서의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나온다. 어머니가 이때 큰 병을 얻기가 쉽다. 어머니가 한숨과 눈물로서 지새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자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행정직을 보고 있다. 근데 행정직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신강사주면서 형사를 갖고 있으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능력발휘를 하게 됩니다. 행정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주에서 기운 자체가 금과 수의 기운이 신강 쪽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행정직보다는 오와 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주에서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목과 화다. 그러면은 여기는 오히려 행정직보다 소방직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소방직에 오히려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주는 소방직 아니면 이건 보건 쪽, 보건복지, 보건 쪽에 관계된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 방향으로 오히려 좀 틀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여기보다는 좀 여기가 좀 더 한 수 좀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쪽으로 나가는 합격해서 다니는 거하고 여기를 합격해서 다니는 거하고 그 이후의 승진과 그쪽에서의 만족도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 왜? 화의 기운을 여기는 어쨌든 원하고 있다. 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계된 부분이 훨씬 더 낫다. 목을 통해서 화까지 가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 분야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건 치료를 해주면서 나가는 방향이 좋기 때문에 소방직과 보건 쪽에서 오히려 승진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행정직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 대한 것을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이쪽도 한번 참고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격이겠죠. 이 사주에서 합격을 그러면 인수로 마주하느냐 아니면 인수니까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좋냐, 이런 때는 금이 들어와서 합격하는 것은 거의 약합니다. 오히려 조후가 되는 목과 화가 들어왔을 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 개축대운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개축대운은 말 그대로 큰문 통해서 자기 또한 뭐냐 마음고생이 심한데 지금 28세인데 앞으로 31세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이때는 공부에도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갑인대운에 들어왔을 때 운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인신충을 하고 있지만 얘는 흉충을 깨버리고 인우수를 합을 하고 인의 한복을 하니까 화기가 들어오고 목과 화가 들어오면서 가장 필요한 인수가 가장 필요한 목이 들어왔다는 거죠. 얘가 없으니까 건너뛰고 있는데 그러므로 목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우수를 화국을 하니까 이때야말로 이 사주는 발복하고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공부를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해도 32세 이후는 이 사주는 반드시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자기 삶을 철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부한다면 오히려 이제야말로 2년 전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에는 올 가을 겨울부터 공부해서 한 2, 3년 공부해서 딱 갑인년 때 이때 이민년 갑인 들어오고 이민년 때 합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공부한다면 다시 다 지워버리고 이쪽 방향으로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균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성장을 하고 됩니다. 이민년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그러니까 이민년이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22년도에 이민년에 이 대운 자체는 이미 바뀌고 있다. 가빈을 들으면서 이때는 누르라 합격하니까 이 신축년에, 신축년 가을 정도는 이미 출근해서 가니까 신축년 마지막 시험에서 오히려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이 정도라면 2년 정도에서 2년 한 6개월 정도 다시 공부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꼭 공무원 쪽으로 나가야 되냐? 얘는 정인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현금 자체가 정화가 있으니까 아 이런 태생들은 장사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7년에 8년에 동산하고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32세부터는 굉장히 움직임 활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서는 32세 이후에는 이쪽으로 만약에 나가지 않아도 어느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이 사주는 돈은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저에게 질문한 것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 괜찮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2세에서 혹시 만약에 행정직 말고 여기 소방직 말고 이런 것도 다 싫다 그러면 차라리 경찰 쪽을 봐라. 이것도 하나는 추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경찰직 왜? 이
인신충을 때리고 있다. 영바지살 상충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신간에서 상충을 때리면은 이런 때는 오히려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경찰 쪽 이런 것은 상당히 운의 흐름에서 좋다.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상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결혼 문제는 결혼은 이임 자체는 정화를 허자입니다. 허자. 허신입니다. 허신. 정화를 끼고 있다. 언제든지 여자를 내가 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밑에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뭐냐. 이 사주는 결혼만큼은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처. 괜찮은 처를 만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괜찮은 처를 만나는데 여기서 처가 이 사주가 과연 전문적 일을 하는 여성이냐 아니면 그냥 전업주부로 있느냐 아니면 평범한 곳에 있느냐 했을 때 이 사주는 전문직 여성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직장이나 아니면 있다가 아니면 전업주부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 떠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제가 전문적 여성은 아니다. 그러나 내조를 잘하는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복 자체는 괜찮다. 처의 운의 기운은 괜찮다. 처는 생각으로 좋은 처를 만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처복은 있다. 이게 보겠죠. 자,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느냐? 당연히 화가 들어와야겠죠. 화가. 올해 되면 기해년 공부해야겠죠. 경자년 신축년. 그러니까 22년 신축년 21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결혼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28살, 29, 30, 31살 정도, 30살 가을 31살 정도부터 여기는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될 것이다. 결혼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 사주는 전쟁이 나도 결혼하게 된다. 난민이 돼도 자기는 결혼해서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혼 문제는 반드시